안녕하세요. 읽어주는 송파 소식 유미라입니다. 2022년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12월 송파에는 어떤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첫 소식은 민선 8기 특집 소식입니다. 쉼없이 달려온 민선 8기 송파는 항상 구민과 함께했습니다. 7월 1일 구청장 취임식의 주인공은 바로 구민이었습니다. 7월 구청장 1호 결재 또한 사회적 약자, 보훈 유공자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 속에서 송파는 구민 안전을 위해 힘썼습니다. 지방정부의 기본 책임은 안전입니다. 9월 송파는 구민 행복을 위해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송파, 생활체육으로 건강한 송파로 거듭났습니다. 10월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정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뛰는 송파는 창의와 혁신의 구정으로 이뤄집니다. 지난 5개월은 기본을 다지는 시기였습니다. 구민들이 보여주신 변화에 대한 열망, 시대정신을 기억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 이슈입니다. 민선 8기 주요 혁신과제 추진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전략개발기획단을 신설했습니다. 전략개발과 미래공간개발, 2개 부서 6개 팀으로 이뤄졌으며 민선 8기 주요 혁신과제인 송파대로 명품화 조성사업, 대규모 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화려한 가을을 지나 어느새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석촌호수에 오시면 추위에도 꺼지지 않는 아름다운 빛의 향연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석촌호수 가을과 겨울 그리고 루미나리에는 내년 1월까지 이어집니다. 다음은 송알송알 코너입니다. 2022년 11월 24일부터 종이컵과 빨대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확대합니다. 편의점, 제과점 등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며 카페와 음식점에서의 일회용품 사용도 금지됩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초등학교 취약 아동을 대상으로 12월 2일부터 12일까지 취약통지서 온라인 제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온라인 민원에 접속해 본인 확인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거여역과 장지역에 송파 스마트 도서관 4호, 5호점이 개관했습니다. 송파 구립도서관 회원증 소지자라면 두 권의 책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오금 청소년센터 2층에 오금 청소년센터 스터디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다음은 송파구 12월 문화 캘린더 코너입니다. 석촌호수 아뜰리에에서 사곤 스크린을 경험해보세요. UHD 고화질의 화려한 영상과 입체 서라운드 음향으로 공연의 감동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11월 30일 송파 책박물관에서 정여울 작가의 책 문화 강연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어서 그림 이벤트 코너입니다. 11월 그림 이벤트에는 총 8명이 당첨됐는데요. 그림을 멋지게 채워준 구민 여러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12월 그림 이벤트 주제는 송파에 찾아온 해피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림을 예쁘게 칠한 후 사진을 찍어 메일로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송파구 최초 마을버스가 12월 15일 새벽 6시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송파 01번, 02번, 03번 총 3개의 노선이 개통됩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2022 송파 소식 구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참여해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추워지는 날씨 속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 가득한 한 달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